기혼역전은 우리 그 대기하실 때 언제 조금 배우셨냐면 저기 뭡니까? 광학 스모그, 그러니까 LA형 스모그 하실 때랑 그 다음에 복사성 역전으로 인한 스모그, 그러니까 런던 스모그 하실 때좀 배우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미 머릿속에 유추가 되실 거라고 보고, 여기서 다루는 역전의 종류는 일단 지표에서 일어나는 역전들, 그러니까 접지 역전 혹은 지표 역전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라고 부르는 것들, 종류로 따지면 이제 복사성 역전들, 혹은 얘를 우리가 방사성 역전이라고도 얘기하죠. 그리고 이류 역전 등이 지표 역전에 해당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얘랑 대별될 수 있는 것이 지표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공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공중역전입니다. 공중역전은 종류가 한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아셔야지 되는 게 있다고 보고, 하나는 층간역전, 그리고 전선역전, 그리고 잘은 나오지 않습니다만 난류에 의한 난류역전 등이 뭡니까? 역전의 종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이 중에 사실 복사, 방사성 역전, 층간역전은 어느 정도 아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래도 우리는 앞에 있는 것과 결부지어서 한번더 설명을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복사, 방사성 역전이라는 건 이런 거죠. 똑같은 태양으로부터 지표도 열을 받고, 그 다음에 공기도 열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가 공기, 이곳의 지표. 항상 우리는 동일한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어떤 게 조금 더 빨리 데워지고 조금 더 빨리 식는다고 얘기를 들으셨었냐면 지표 부분이 좀더 그렇다고 했었습니다. 비열과 비용량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한낮에 만약에 태양 에너지를 공기 쪽도 받고 지표도 받았다고 하면 어디에 온도가 조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표 부근에 있는 공기가 조금 더 가열이 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낮이라고 하면 지표의 온도가 높고요. 공기 쪽의 온도가 낮은 거죠. 지표 부근 공기의 온도가 높은 거죠. 그리고 상층부에 있는 공기의 온도가 낮은 거죠. 우리가 여기 상층 이렇게 쓸까요? 그냥? 이렇게 해야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한낮인 거고, 그러면 새벽과 밤, 그러니까 밤과 새벽으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표는 열을 쉽게 받고 쉽게 익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어때요?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는 게 없으니까 누가 먼저 식어? 지표가 먼저 식는 거죠. 그러니까 밤에서 새벽 사이, 이때는 지표의 온도가 더 떨어지고, 지표 근처에 있는 공기 온도가 떨어지고, 원래 상층부에 있었던 공기 온도는 높은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자, 그럴 경우 우리가 아까 건조 단열 감률선이라는 걸 가지고 여기에 원래 있었던 기온의 감률선을 그려보면 이렇게 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이상적으로는 고도를 상승할 때 온도의 구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건 언제요? 한낮에, 그렇죠? 한낮에 이런 상태가 되고 있었는데, 밤이 되어서 지표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렇죠? 공기의 온도가, 상층부의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상승할 때, 고도를 따라서 상승할 때마다 온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가하는 이러한 현상을 보이게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역전이 일어났는데, 기온의 역전이 일어났는데, 어떠한 역전? 지표가 가열되고 식고 하는 연관관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니까 지표 역전에 의한 복사성 역전, 지표 역전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우리가 복사성 역전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이 역전이라는 현상이 잘 일어나려면 어떠한 현상, 어떠한 조건일 경우에 더잘 일어나느냐 이거죠. 우리 아까 한낮과 밤, 새벽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지금 역전이라는 건
기후, 뭡니까? 시간대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고, 또한 계절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와 결부지어서 다르게도 생각해 보면 결국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월등히 많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할 경우에 이러한 역전현상이 더 잘 일어날 거라는 거니까, 맑은 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겠습니까? 약간 흐린 날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겠습니까? 네, 맑은 날 많이 받겠죠. 그래서 맑은 날 이렇게 맑은 날이 됐다는 얘기는 태양 에너지를 다량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고, 태양 에너지를 받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입사되는 에너지 비 반사되는 에너지가 많을 경우,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알베도의 개념에 의해서 입사되는 에너지 대비 반사되는 에너지가 많은 이렇게 될 경우, 여기 에너지가 반사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알베도는 커진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이럴 경우에 기온의 역전이 일어나기가 쉽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받는 건 맑은 날,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밤에 많이 받은 걸 그만큼 쉽게 잃어버리는 게 되니까 맑은 날이 당연히 뭐보다 흐린 날보다 일어나기가 쉽고요. 지금 있는 이 알베도의 개념에 의하면 반사되는 에너지가 많다. 그러니까 지형적인 차이가 분명히 이것이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베도는 우리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뭡니까? 색에 의한 것, 그 다음에 지형 지물에 의한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있는데, 도시하고 시골을 비교했을 때 도시는 어때요? 열을 흡수할 수 있는 수단이 많죠. 그러니까 거울에 의한, 거울은 아니죠. 유리에 의한, 건물들이 유리로 되어 있는 것에 의한 난반사로 인해서 열이 함축되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여기 건물들이 따닥따닥 있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농경지가 있는 곳이 있을 때 동일한 태양 에너지를 받는다고 하면 이 공간에서는 어때요? 태양 에너지들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반사가 되죠. 맞습니까? 또한 풍속도 있으니까, 바람의 영향도 있으니까 에너지가 그 공간 내에 함축되기가 좀 쉽지 않다고 보는 거야. 좌우로 많이 휩쓸려 나가니까. 그런데 지금 있는 도시 지역에서는 어떻습니까? 바람이 좌우로 들어오기가 힘들죠. 여기 안에 있는 열이 있다고 하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은데 들어오는 열이 많으니까 바깥으로 나가기가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열 함축하기도 좋고, 또한 우리 알베도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오는 열 에너지가 있다고 하면 이 열 에너지들이 이런 식으로 난반사를 통해서 안에 함축하기도 좋습니다. 그렇죠. 또 하나, 이렇게 안에 함축하기 좋은 알베도가 커지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색에 의한 것이 영향력이 있다고 했었는데, 이 공간, 그러니까 도시 밑에는 항상 뭐가 깔려 있습니까? 여기 아스팔트 같은 거 깔려 있죠. 맞나요? 얘네 색깔 어떤 색이야? 검정색. 검정색은 열을 잘 흡수한다 못한다? 열을 잘 흡수를 잘 한다. 그렇죠? 들어오는 입사 에너지 대비 반사되는 에너지가 많아야 되는데 들어오는 에너지만 많고 반사 에너지는 낮다. 그러면 그것은 알베도가 적다는 얘기인 거고요. 알베도가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들어오는 열 에너지 대비 반사되는 것이 많아. 그래서 낮과 밤의 차이가 극명할수록 무엇이 덜 일어나기가 쉬운 거예요? 기온의 역전이 일어나기 쉬운 거죠. 그런데 도심 지역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 차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열을 함축한 것을 밤에도 보내야 되는데 밤에도 그 열이 식지 않는 열대야라는 현상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공간 안에서는 시골 지역보다는 뭡니까? 역전이 일어나기가 조금 더 힘들고, 오히려 시골 지역이 역전이 좀 더 많이 일어나는 지형적인, 네, 지역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잠깐 지우고, 결국은 이 알베도의 개념에 의해서 따져보면 시골이 도심 지역보다 조금 더 역전이 잘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차이? 지형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역전 현상이라는 것이 더 잘 일어나려면 어떨 때가 더 좋냐 이거지. 어떨 때라는 건, 그러니까 계절로 따졌을 때 여름이 좋을까요? 겨울이 좋을까요? 이 얘기입니다. 우리 아까 맑은 날, 요때 조금 더 뭡니까? 역전이 일어나기가 쉽다고 했었는데,
여름을 생각해 보면 들어오는 에너지가 많고, 그렇죠? 태양 에너지로부터 받는 것이 많지만 그 안에 수증기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무 주변에 있는 것들이 흡수되는 것들을 통해서 보존되는 열이 많으니 밤에도 사실은 그 열이 식지가 않죠. 잘. 근데 겨울은 어때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만 주변으로부터 받는 열을 함축할 수 있는 것들이 주변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 밤이 되면 쉽게 열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여름보다도 언제? 겨울이. 여름보다도 겨울에 이러한 역전 현상이 일어나기가 조금 더 쉽다고 보는 거죠. 또한 기온의 차가, 낮과 밤의 기온의 차가 크면 클수록 복사성 역전이 일어나기가 쉽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로 만약에 나온다면 지금 지표 역전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지금 보는 것처럼 역전이 잘 일어나는 것은 언제, 그러니까 시간적인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뭡니까? 계절의 영향, 그렇죠? 계절의 영향, 그리고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 그 다음에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역전하고 비교해서 나오는 문제에 적응하시기가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결국은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이거에 대한 영향은 밤에 역전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 지금 역전이 일어난다는 얘기는 여기 공간 내에 위아래에 대류 혼합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류 혼합이 없다는 얘기니까 만약에 오염물질들이 만약에 다량으로 배포가 됐을 경우에 위아래 혼합 확산이 없고 바람이 불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호흡을 하면 나한테 영향을 주는데 더 크게 영향을 줄 때가 있죠. 언제? 네, 우리 들은 적 있어요. 만약에 그러니까 가스상 물질들을 그대로 배출하고 있는 주변의 산업단지라든지 공사장이 있어서 혹은 공장이 있어서 가스를 계속적으로 방출을 했어요. 밤에도 끊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밤에도 끊이지 않았다고 가정을 하고 이러한 대기 안정한 상태에서 혼합되지 못하고 바람이 아예 불지 않을 때, 거의 불지 않을 때 주변에 안개가 갑자기 끼기 시작했다고 쳐요. 가스상 물질 내 있는 입자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뭐 우리가 들어오는 것에 영향을 크게 받지 못한다고 쳤는데 언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특히 공장에서 발생하는 석탄을 떼었을 때 나오는 황성분들이 주변에 있는 액체 덩어리랑 반응을 해서 점점 뭐로 되는 거죠? 황산의 미스트 형태, 그렇죠? 우리 배우셨지만 황분 같은 것들, 그러니까 SO2는 쉽게 산화되어서 H2SO4로 쉽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입자상 물질과 가스상 물질들이 반응을 하면 독성이 배가 되고 그 영향력이 배가 되는 산가 상승작용을 통해서 우리 몸 깊숙이 상기도에 제거되지 않고 하기도까지 영향을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한 영향들을 일어날 수가 있으니 그런 영향들이 일어났던 게 런던 스모그니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침에 운동을 할 경우에 피해가 증가가 되고 주변에 만약 습도가 높다 혹은 안개가 자욱하다 그리고 주변이 강변에 있다 라고 하면 복사성 역전에 의한 피해가 증가, 배가가 될 거라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표 역전에 관한 거고 그 다음에 이류 역전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이류 역전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들어오는 공기가 조금 뭡니까? 덥고 고온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여기가 만약에 해류예요. 여기가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표인데 좀 차가워요. 차가운 지표고 이곳에서부터 여기가 바다니까 들어오는 바람이 있는데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자 이렇게 들어온다 칩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온에 물에서부터 들어오는 거니까 다습한 바람이 들어온다고 쳤을 때 여기는 지금 차가운 지표니까 이 주변에는 공기가 어떠한 공기가 있겠습니까? 차갑고 냉각되어 있는 공기가 있을 때 이 고온에 다습한 바람이 들어오면 다습한 것들이 차가운 건조 지역을 만나서 점점점 뭡니까? 응결되고 이 공간에서 어떻게 돼요? 냉각이 발생을 하는 거죠. 얼음 덩어리가 생각되면서 지표가 냉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층이 점차 갈수록 커지겠죠. 이렇게 더 많이 번지겠죠. 이 다습한 바람이 들어왔을 때 차가운 지표를 만나 냉각되어 그 냉각된 층이 여기 안에 많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온도는 낮고 지금 들어온 바람의 위에 부분, 상층 부분의 온도는 높은 형태가 되니까 이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나요? 역전.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역전의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류성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류. 이게 뭔가 이륙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바람이 이렇게 휩쓸려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이 다습한 것이 차가운 지표를 만나서 하층부에는 차가운 냉각된 지표가 형성이 되고 상층부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고온의 다습한 바람이 있을 때 여기에 역전이 일어나는 현상을 이류성 역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역전의 현상이 일어나는 건 사실은 이게 장기간 이 공간에서 체류될 가능성이 적죠. 무슨 얘기냐면 고온의 다습한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밀려 들어오기도 한 뿐더러 어느 시점이 되면 다습한 바람이 안 불어올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고온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한 차가운 지표의 온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것과 동시에 풍속의 영향으로 조금 더 뒤로, 조금 더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꺾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장시간의 어떤 기온의 역전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한테 너무 해를 끼치는 역전이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이류성 역전을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단 이것도 마찬가지로 복사성 역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공간 안에서 뭡니까? 이것도 복사성 역전에 해당한다고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두셔야지 되겠습니다.